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많은 기업과 조직이 재산과 이익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타인이나 조직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로 이는 특히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조직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본인의 사무를 잘못 처리하는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회사 내에서의 사무 처리와 같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러한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본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특정 계약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관적인 요건도 중요한데 배임 행위를 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실수나 과실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의는 명확한 의도를 가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무시하는 미필적 고의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과 자주 혼동되는 개념으로 횡령죄가 있습니다. 두 죄는 타인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죄는 특정한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재물죄입니다. 반면 배임죄는 특정 재물이 아닌 타인의 재산상 이익에 관여하여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이득죄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직원의 행위가 단순한 재물 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신임 관계를 위반해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였는지를 철저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엄중합니다. 단순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6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신분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가중됩니다. 더 나아가 배임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법 제359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시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배임으로 얻은 재산상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과 조직은 업무상 배임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내부 통제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부 감시 시스템을 통해 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직원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을 통해 조직 내 신뢰를 지키고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업무상 배임죄와 같은 법적 문제는 그 성격이 매우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판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